한번 데쳐서 사용할 겁니다. 드디어 네. 이장님 두릅. 아까 동환 씨가 가져온 네. 두릅을 한번 손질해 볼 텐데요. 네. 두릅 손질하는 건 진짜 너무 쉬워요. 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네네. 이 부분만 칼로다가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딸려온 거 자체를 처음 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 나무를 다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 자르신 것처럼 1cm 정도 남겨놔야 돼요. 어, 왜요? 여기만 이렇게 벗겨주시면 아,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흰대 부분이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아, 역시 김동환 씨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요. 그 정도는. 자, 이렇게 준비한 두릅을 반만 한번 잘라줄 거예요, 여기서. 아, 임성근 셰프님이 진짜 두릅을 잘 데치시기로 소문났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정말로? 의리사들 사이에서 두릅 잘 삶기 되게 유명하세요. 아, 그럼 내가 두릅 명인인가? 네, 선생님 저 이따 두릅 좀 써야 되니까 넉넉히 좀 데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씩 이렇게 손질한 이 두릅으로요. 넉넉한 물에서 데쳐주시는 게 좋아요. 데치는 식재료들은 물이 좀 넉넉하게 데쳐주는 게 좋은데요. 여기다가 소금을 한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더 싱싱해지라고? 색깔 때문인가? 아, 색감도 더 파란색으로도 올라오고요. 소금이 들어가면 온도가 더 올라가요. 끓이면 100도잖아요. 예, 예. 소금기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식감이 아삭한 식감이 확실히 네. 다르고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을 넣고 조금 억센 거는 1분, 좀 부드러운 건 30초 정도만 삶아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면 한 1분 정도만 삶으면 될 것 같아요. 네, 1분 정도. 네. 네. 저 진짜 좋아하는 게 없어서 못 먹는데. 자, 이제 한 1분 정도 이렇게 데쳤는데요. 이제 건져낼게요. 색깔이 원래 두릅 색깔보다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초록초록 봄 색깔인 것 같아요, 정말. 아, 저렇게 색깔이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빼자마자 바로 찬물에 헹궈줘야 아삭한 식감도 살고요. 그 다음 색감이 변하지 않아요. 자, 셰프님, 세 개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남겨주세요. 네. 두릅 명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을 꽉 짜가지고요.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분기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막 기름 튀고 그래요. 저기 된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구만. 그 식감이 나물치고 되게 입안에서 꽉 차요. 두릅 식감. 자, 이제 이렇게 데쳐놓은 데다가 밑간을 약간 해줘야 돼요. 네. 여기다가 한 꼬집에 소금 살짝 넣고요. 참기름은 한 반 큰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다진 마늘도 한 작은 술 정도 이렇게 넣고 살짝 밑간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두릅 준비도 끝났죠? 자, 오늘의 주인공. 어묵이랑. 자, 오늘의 주인공 어묵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묵 딱 두께면 이 두께면 거의 맞아요. 어떤 산적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냥 산적이죠 뭐. 너무 많은 기대를 또 하기에는 산적이라는 뭐 요리를 그냥 이게 쭉쭉쭉쭉 꽂은 거죠 이제. 그죠, 꽃이. 산적 꽃. 사각형 모양이. 네. 저는 우선 여기다가 달걀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달걀을 넣어서 한번 쫙 풀어줄게요. 아, 한 손으로. 아, 두 손으로 했으면 하나도 안 흘렀을 텐데. 달걀 쪽도 되고 두둑도. 아, 이게 알토란이 약간 셰프님들이 요리하시면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방해. 방해. 혼자 살아남아야죠. 이렇게 전이나 산적 부칠 때는 달걀을 지질 때는 여기다 소금 풀면 절대 안 돼요. 네. 달걀이 삭기 때문에 전에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 풀어주고요. 산적을 한번 꽂아볼게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묵과 두릅의 산적입니다. 되게 궁금해요. 선배님이 또 되게 잘 붙이세요. 아, 네. 정말. 저것도 얻어가시려고. 네. 약간 소문 내는 스타일. 보통 우리 전을 부칠 때는 앞뒤로 밀가루를 다 붙이죠. 네. 산적 부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산적은 한 면만 붙이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야 한 면에는 그 달걀이 안 올라가서 이쁘게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아, 밑에는 그러네. 달걀물이 흘러 내리니까 밑에는 달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오, 꿀팁이다. 계란을 직전에 붙이시는구나. 네, 이렇게. 나중에 산적 붙이면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전 종류를 부칠 때는 기름이 없으면 타요. 네.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하게 좀 둘러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적시세요. 그래도 지금 밀가루가 안 묻은 부분은 흘러내려요, 달걀이. 그래서. 이야. 크다, 근데. 아, 진짜 산적이야. 아, 저거 순식간인데요? 와, 진짜 우리 자주 먹는 산적 모양이야.
너무 계속 센 물로만 하면 다 타니까 중간에 이제 중불로 불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중불로. 센 불로 하다가 중불로. 근데 저거 맛있겠다. 찍어 먹는 장이 있습니다. 초간장 만들 수 있죠? 네. 전골에 들어가는 초간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찍어 드시면 돼요. 네.